Find all the information about autism treatment on Kim's autism website. 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 프로토콜 18번째 시간입니다. 닥터토마토 프로토콜로 치료했을 때 치료율이 어느 정도나 나올 것인가에 대한 추정치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치료율이라는 것은요, 기준이 약간의 호전도에 대한 도가 아니고요, 정상 범주로의 회복입니다. 즉 모든 검사를 통해서 정상 범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된 것을 저희가 치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로 회복했다는 의미에서 옵티멀 아웃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폐로부터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체적인 추정치를 이야기 전에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현재로는 22년도에 발표 예정인 논문, 로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2-3년 전부터 논문 작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때 사용된 로우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재 이 논문에 사용된 로우 데이터보다 훨씬 더 높은 치료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논문에서 나온 데이터도 상당한 호전도를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현재 치료율은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3년 전에는 토마토 프로토콜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식이요법이 거의 약하게 진행됐습니다. 글루텐 파제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냥 대창 섞여 있는 정도에서 영양제요법도 거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식이요법이나 영양제요법을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하게 되면서 치료율은 현격하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안에는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실패해서 뇌전증 아이나 지적장애 아동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 이걸 감안하고 봐도 상당한 수준의 치료율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스를 기준으로 보면 시작을 할 때 평균 점수가 34.6점이었어요. 상당한 정도의 카스가 나오죠. 그런데 6개월 후에 평균 점수를 내보니까 28.6점입니다. 6개월 사이에 평균적인 레벨 정상 범주로 떨어졌죠. 30점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30점 미만에 도달한 아이는 70%에 이릅니다. 카스라는 기준만 놓고 보면 장애 범주를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70% 아이가 정상 범주로 회복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냉정하게 말해서 카스 점수 30점은 굉장히 심한 차이를 이야기한 거고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아동으로서 기준을 짜면 카스 점수가 25점을 기준으로 분별을 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25점을 기준으로 보면 33% 정도가 25점 미만으로 도달했습니다. 이 33% 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사실상 정상 범주로 회복된 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6개월 치료에 33%가 기능적으로 정상 범주로 치료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ABC 검사법을 보면 훨씬 더 높은 치료율을 보입니다. ABC 검사법은요, 68점 이상은 자폐증으로 분류하고요, 53점에서 67점 사이는 자폐증을 의심합니다. 53점 미만 자폐증이 아닌 걸로 분류하는데요, 이게 문제 행동에 대한 측정법입니다.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자폐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보는 건데요, 이게 카스보다도 치료 성적이 훨씬 더 좋아요. 이 ABC 기준으로 보면 시작할 때 평균 점수가 69.3점이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자폐증이었던 거죠. 근데 6개월 후에 38점에 도달합니다. 자폐증 아닌 점수에서 엄청나게 낮은 정도로 해요. 토마토 프로토콜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감각적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문제 행동의 레벨은 확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떨어져요, 초반에. 그러니까 ABC 결과에 카스보다도 훨씬 더 안정되게 나와요. 그리고 애들이 몇 명 정도가 된가로 측정해보니까 18명 중에 13명이 자폐증 범주를 벗어난 걸로, ABC 기준으로는요. 평균으로도 벗어났지만 실제로 숫자를 따져보니까 13명이 됩니다. 상당한 수준의 호전이죠. 6개월 사이에 문제 행동은 상당히 없어지고 카스로 장애 범주를 벗어난 아이고, 실제로 카스 점수 25점까지 밑으로 도달하는 애들은 33%에 해당되니까 상당한 수준의 호전입니다. 저희가 ADOS로도 이 아이들을 측정을 해봤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이 비자폐 스펙트럼으로, 비자폐 스펙트럼은 호전된 경우를 완치라고 한다면 ADOS 기준으로 6개월 치료 후에 완치는 대략 한 22% 나옵니다. 이 도표들은 이걸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한 30% 전후의 아이들이 6개월 치료 정상 범주로 회복이 됐고요. 이게 2년간 추적을 하고 있는 데이터인데 아직까지 추적이 다 완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대략 2년간의 추적으로는 50% 넘어서 정상 범주로 회복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현재 이 닥터토마토 프로토콜은 훨씬 더 높은 치료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이요법 레벨에서도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고강도 식이요법들을 도입을 했고요, 한약에서 부족한 장내 세균을 컨트롤하는 방법의 영양제의 도움들을 봐서 영양
식이요법도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약요법 자체가 식이요법과 영양제요법이 세트로 구비가 되면서 치료율이 아주 높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즉 제 프로토콜에 보면 자폐는 궁극적으로는 지적 손상을 만들어내고요. 또한 뇌전증을 유발합니다. 뇌전증이나 중증 지적장애에 도달해 되는 심한 중증 자폐 아이들 한 10% 정도 되거든요. 이 아이들을 제외한 90%의 아이들에서는 대부분 좋아집니다. 대부분 현격한 호전을 낼 수 있어요. 자폐를 규정하는 두 가지 원인을 했던 감각장애나 자율신경장애가 현격하게 좋아집니다. 다만 이 아이들이 정상 범주로 되느냐 아니냐는 사실 저한테 달렸다기보다 아이들이 치료를 몇 살에 시작되느냐에 달려있어요. 치료를 늦게 되면 될수록 이미 지적인 손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옵니다. 즉 자폐적 성향을 벗어난 상태에서 봤을 때 지적인 손상이 있게 되면 결코 정상 범주로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나이를 먹을수록 치료율이 약간씩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리 지적 손상이 있는 중증 자폐라 하더라도요, 가족과 의사소통을 하고요, 간단한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수준까지는 가능합니다. 나이 많은 중증 자폐도 거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만 살아있다면 나이가 많아도 정상 범주로 회복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프로토콜에 의한 치료율을 대략 추정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자폐증하고 아스퍼거증후군을 분류해서 볼 겁니다. 중증 자폐증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요, 나이에 따라서 치료율이 현격하게 달라집니다. 아동의 나이가 36개월 미만에 되면요, 정상 범주로의 회복은 90%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식이요법과 한약과 영양제요법을 성실하게 따라온다는 전제 아래서입니다. 이걸 성실하게 지키는 걸 기준으로 해서는 뭐 36개월 미만의 애들은 90% 이상이 정상 범주로 회복이 되고요. 60개월 만 5세를 기준으로 한 3세와 5세 사이의 아이들은 지적인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는 애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한 70% 정도까지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개월에서 120개월이니까 지금 만 10세 정도 되면 한 60% 정도로 완치율이 떨어집니다. 즉 정상 범주로 회복되는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정상 범주로 회복이 안 된다 해도 현격하고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는 자폐증하고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아스퍼거 증후군은 언어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정상 범주로서 있습니다.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정상 범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채 감각장애나 자율신경장애로 이런 사회성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들은 치료하면 늦은 나이에도 정상 범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분류한다면 인지 기능이 있고 언어 기능이 있는 아이들은 20세 미만까지도 치료를 하면 95% 이상이 정상 범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레벨에서는 치료의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아스퍼거 증후군은 뇌전증이 진행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대단히 경미해서 20세 미만은 꾸준히만 한다면 정상 범주로 회복이 95% 이상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20세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획득해야 될 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격한 호전의 정상 범주로 회복도 가능성이 있지만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게 걸린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 퍼센티지를 따로 잡아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세 이후에도 충분한 호전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닥터토마토 프로토콜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치료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증자폐라 하더라도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치나 이런 걸 수정할 수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고 자폐는 나이를 먹어서 치료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